경찰관이 압수한 현금을 횡령한 이유를 조사해보니 주식 투자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주식 때문에 강도로 돌변하는 등 주식 투자 중독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압수품 관리를 담당하던 47살 김모 경위가 2년 동안 3천만 원의 현금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압수품으로 횡령한 돈은 물론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 주식에 투자했다가 모두 날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식 투자 실패를 만회하려다가 결국 경찰서 압수품에까지 손을 댄 것입니다. 예, 주식 자기가 다른 자 뭐 담보 자기가 집도 대출해갖고 주식을 그냥 팔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손댄 겁니다. 또 최근에는 주식 투자 실패로 수억 원의 빚을 진 30대 직장인이 강도로 돌변해 사람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다가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과도한 주식 투자로 인해 위기에 처한 주식 중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탕주의를 꿈꾸던 화이트 컬러 직장인이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걸고 더 많은 것을 이제 딸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불확실한 결과에 내기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류가 어떤 것이든 그건 다 이제 도박이고. 또 실시간 사이버 거래가 늘어나고 손쉽게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주식 중독자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실감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온라인이나 모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정말 그 거래되는 그 금액 자체는 모니터상의 숫자 불가합니다. 특히 주식 중독이 심해지면 우울증이나 충동 조절 장애 등 또 다른 장애를 유발할 우려도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NN 박명선입니다.